시원한 냉국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. 여러분, 우이 냉국에 설탕이랑 식초를 가득 넣어서 자극적으로 드시나요?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오늘은 우이 냉국에 설탕 식초를 넣지 않고요. 아주 깔끔하면서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적인 우이 냉국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중요하니까요. 잘 따라오세요. 먼저 오이 한 개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합니다. 끓는 물에 소금 반 큰술을 넣고 오이를 10초 동안 담갔다가 냉수에 식혀둡니다. 이때 오이를 담글 때는 불을 끈 상태에서 넣어주셔야 합니다. 이렇게 끓는 물에 10초 동안 데쳐내는 이유는 이렇게 데쳐냈을 때 오이 표면에 불순물도 제거되고요. 오이 색감도 더 새파래지고 그리고 식감도 더 단단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오이를 썰어줘야 하는데요. 오이를 칼로 써는 방법도 있겠지만 채칼로 약간 어슷하게 썰어줬을 경우에 숟가락 크기에 딱 적당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드실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. 자색 양파 4분의 1개를 곱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. 홍고추 반 개도 씨를 제거한 후 어슷어슷 곱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. 너무 굵지 않도록 아주 고운 채로 썰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청양고추 한 개도 홍고추와 동일하게 채 썰어줍니다. 대파 반 개를 잘게 썰어줍니다. 마늘도 잘게 칼로 다져줍니다. 레몬 착즙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. 국간장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. 액젓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. 육젓 제외하고는 어떤 액젓도 상관이 없습니다. 매실액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. 물 350ml를 넣어줍니다. 통깨 간 것 한 큰술 그리고 얼음을 넣으시면 아주 깔끔한 오이 냉국이 완성이 됩니다. 여러분, 식초랑 설탕이랑 아주 자극적인 그런 맛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 가득한 오이 냉국이 완성됩니다.